흑산공항 건설이 4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환경보호 등을 내세우는 환경부와 과도한 규제가 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문화 관련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 채용과 일자리 창출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지역 협력 사업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첫 외국인 사령탑인 맷 윌리엄스 감독이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윌리엄스 감독은 임기 내에 우승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농업의 미래와 여성 농업인을 주제로 한 2019 국제 농업 박람회가 나주의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11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순천 나간읍성이 겨울나기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전통 방식의 초가지붕 이영익기가 가을 정취와 어우러져 색다른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남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려 낮에는 광주 전남 내륙 지역에도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비는 5에서 20mm 정도 내리겠고 광주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잠시 후 KBC 8뉴스에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